군대 선생님처럼 막 어떨 때 손녀가 너무 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주말이 올래나 그리고 기다리잖아. 일주일 걔 만날 주말을 생각하고 합니다. 기다리거든요. 근데 어디 간다 그러면 막 부해가 나 죽겠어요. 선생님 말은 못 당기고. 정콩은 저희 마음대로 싫어. 꼬마냐. 그럴까요, 선생님? 올래나 올래나 오라고 말은 못 하고. 또 힘들어할까 봐. 새해들 스케줄 있으니까. 삼종지라고 그러더니 정말 어릴 때는 부모 영이 무서워서 사는 동안 남편이 겁이 나서 또 그러다가 이제는 아들이 그렇게 저는 어렵네요. 선생님 병원을 갔더니 지금 조금 노력하면 초기 당뇨고 아니면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너무 겁이 났어요. 근데 그날 집에 와서 아들 아이 보고 내가 그래서 얘 엄마 당뇨란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딱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두 말도 안 하고 엄마 저는 엄마 못 보살펴 드려요. 어머! 어머! 너무 서운했겠다. 저도 제 가정이 있어서 엄마한테 제가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요. 본인이 해라. 네, 엄마 관리는 엄마가 하세요. 아우, 그 대단하네. 이러는 거예요. 근데 뭐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나 막 그날 분해 죽이는 거예요, 선생님. 분할 게 없지. 아니, 그 말 듣는 데는 어떻게 자식이 애미한테 이런 말을 해. 근데 저 말 때문에 정신 차려서 다이어트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요, 또. 네, 다이어트 또 네. 하시고. 딱 그냥 운동. 탄수화물 딱. 자, 하도 자. 네.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석 달 만에 갔더니 당이 싹 없어진 거예요. 아유, 그 네. 건강 찾은 거에 네. 대해서 네. 너무. 네. 아이, 참 좋다, 선생님. 뭐 이렇게 밥도 먹고. 그러게 말이야. 저도 진짜 선생님처럼 그 연세 될 때까지 좀 건강하게 이렇게 즐겁게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요.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나도 또 책임감이 있지. 네. 또 잘하고 좋았어요, 좋은 쪽으로 진짜. 이끌어줄 수 있으면 아, 더없이 좋겠네. 누군가가 되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, 선생님. 그래야지. 네. 그럴 수 있어. 아, 우리 자주 만나자. 네. 제일 중요한 건 자주 만나자. 네, 선생님. 말씀을 참 네. 따뜻하게 해주셨어요. 오셨어요, 네. 선생님 뵌 게 최고 힐링이었어, 진짜. 너무 좋아.